여러분, 돈으로 살면 편안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하고만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만 친구하고 그런 사람끼리만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맺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런 돈과 지위와 인맥 이런 데 기대고 편안하게 살고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거.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고 내가 편안한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편안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린 그 길을 말씀을 못 따라가요. 이 장애물을 못 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정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든 아멘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리브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모세는 편안하게 목동 생활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말씀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